그래서 해리 띠띠 도란 거 좀 해야 되고 밀린 게 좀 많네. 못해서 밀린 건 아니고 시간상. 자, 그래서 17번 다음 중 바른 문장을 골라라 인데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틀린 건 바르게 고쳐서 읽고요,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맞는 건 그대로 읽고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는 방법입니다. 1번 She is with me now. 틀린 곳 없다. 그러면 무슨 뜻? 그녀가 없다라는 얘기네요. 어떻게? 나와 함께. 언제? 지금. 얘는 어떻게? 또는 누구와 함께? With whom? 이 누구와 함께? 또 어떻게? 얘는 언제? 그 다음에 누가다. 그래서 누가다 만들어야 되니까 무슨 격이냐? 주격. her도 아니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그렇다면 얘가 맞단 말은 나머지는 틀렸단 얘기네요. 어딘가 고쳐서 읽고 해야 되는데요. I like your white shirt. 그렇죠. I like your white shirt. 이렇게 해야 되겠죠? 뜻은? 하얀 셔츠를 난 마음에 든다. 누가다 만들어서 주격과 누가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건 소유격이 필요한데 소유격 대명사를 넣어서 그냥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겠네요. I like yours. 난 너의 것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바르게 고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I like your white shirt. 난 너의. 그래서 어쨌든 white shirt라는 어떤 명사를 그대로 어떤 것을 그대로 명사는 것이라 그랬어. 어떤 것을 두고 싶다면 여기에 소유격 대명사가 아닌 소유격을 써야 된다. 너의가 와야 된다. 계속해서 3번 Is he from Singapore? 그렇죠. Is he from Singapore? 뭐야 왜 이렇게 방해하는 게 많아. 오케이. 주격이 와야 할 자리에 목적격이 와서 틀렸고요. 뜻은? 그는 싱가포르 출신이니 계속해서 4번 are a police car over there. 이렇게 고치는 건 아니고요. 5번 해볼까요? 네. There are a police car over here. Over here로 고쳐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죠? 오버데어 하면 저기에 뭐 오버히어 하면 여기에 뭐 이렇게 주고 오버데어 하면 저기에 오버히어 하면 여기에 뭐 이쪽에 이렇게 고칠 이유는 없죠. 이렇다고 해서 뜻이 달라지는 거지 잘못된 문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There is a police car over here. Over there의 뜻은 여기에 경찰차가 있다. 그렇죠. 여기에 there, 여기에 there 똑같이 생긴 녀석이 나왔는데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there가 무슨 뜻이다? 오케이, over there 합치면 뭐 저자저 이런 뜻입니다. 저자저 경찰차가 있다. 어쨌든 are가 아니고 is in you는 a police car 몇 대? 경찰차 몇 대? 한 대.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뭔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there is를 써야 되는데 there are를 써서 틀렸습니다. 또 다른 고치는 방법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만약에 그대로 쓰고 싶으면 얘 없애주고 여기다가 s 붙이면 되겠네요. There are police cars. 뜻은 물론 달라지겠습니다. 경찰 차들이 있다. 됐습니까? 예, 뭐 보통 학생들은 요렇게 고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아무튼 here 이렇게 고쳐준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시간에 1:1 확인 지도. 자, 이 문장의 해석은 책상 위에 있는 사진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다 입니다. 이젠트 her 이렇게 책상 위에 사진이 있는 모양인데 그게 그녀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녀, 그 사람 거 아니야. 그녀 것이 아니야. 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The pictures on the desk aren't hers. 오케이.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뭐냐. 더 데스크.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aren't가 아니고 isn't다 하는 순간 틀린다 그랬어. 얘는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 갔다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간 겁니다. 자, 그 책상 위에 있는 사진들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것들이죠. 그것들. 책상이 그녀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진들이 그녀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진이 책상 위에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거 앞만 길어봤자 데이고요. 그럼 데이 뒤에 있는 aren't는 아무 잘못 없어요. 오히려 isn't가 오면 틀렸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거 중학생들이 많이 여기에 isn't 오면 뭐가 틀렸는지 모르는 문제라 그랬어. 얘는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사진들 책상 위에 있는 사진들 우리말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 우리말에서는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절대로 없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늘 앞만 길어봤자 해봐야 된다 이거. 얘가 주인공이다. 근데 여기 her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필요한 건 이 뜻이 필요하니까 지금 뭐 들어가야 될 자리에 소유격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서 틀린 거다? 소유격만 있어서 빠르게 고치는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냐? The pictures on the desk aren't her pictures. 이렇게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 있는 사진들은 그녀의 사진들이 아니다 라고 해도 되니까. 근데 pictures 어차피 나왔는 거 또 쓰고 싶겠어요? 귀찮게. 그러니까 이거를 소유격 플러스 뭐는 소유격 플러스 뭐는 명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대명사인. 그래서 her pictures 할 필요 없이 뭐라고 하면 된다? hers. 그녀의 것 이란 단어를 쓰면 훨씬 더 깔끔하고 간단해진다. 그 다음에 is he ready now? 이거 뭔 소리야? 그 사람 어떤 남자 한 명이 지금 준비됐는지 묻고 있죠. No he isn't. 뒤에 no he isn't ready now. 그러면 이 대화는 어색하지 않죠. 준비됐냐 라고 물었는데 준비 안 됐다. ready의 뜻은 be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걸 보니까 무슨 뜻이겠다 이런 뜻이겠다 됐습니까? 그럼 무슨 시 어떤 사람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he is ready 하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써서 준비되었던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not을 집어넣어서 준비 안 됐다. 그 다음에 is Toledo in Canada? 뭔 소리야 이거? 그렇죠. 캐나다에 있니? 아, 있니? 말 토리노가 있니? 캐나다에 그랬더니 no, it isn't in Canada. 그렇지.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다? No, Torino isn't in Canada. 알겠습니까? Torino 남자야? 자, 도시 이름입니다. 토리노란 도시가 있어요. 예, 아마 이탈리아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니죠. 도시니까. 여자도 아니고요. 하나죠. 그래서 is로. 그래서 예를 보고 비인칭 주어라고 하지 않고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뭐 대신 왔을 때. 뭔가 앞에 이미 나온 걸 안만 길어봤자 했는데 그게 is이라면 그건 비인칭 주어가 아니고 이런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라고 중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okay, are Bill and Mark 14 years old? 이 뜻은? Last. Bill과 Mark는 14살이니? 그랬더니? Yes, they are. Yes, they are. 14 years old가 생겼고 그러면 무슨 뜻이다? 빌과 마크는 14살이니? 했더니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is가 오면 안 된다. 그 사람 어떤 남자 한 명의 나이를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두 명 이상이니까 빌 앤 마크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지금 are they 14 years old 한 거랑 똑같은 규칙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are you David's friends? 뭔 소리예요? 의 데이비드의 친구들이니 그랬는데 we are Yes, we are David's friends. 자, 이거 중학교 때 학생들 시험 문제 나오면 엄청나게들 틀립니다, 이거. 이거 문제 풀어줄 때 내가 뭐라 했냐. you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you는 이 뜻도 있지만, 이 뜻도 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you는 너야, 너희들이야. 너희들이란 뜻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friends 하면 무슨 뜻이야? 친구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여럿이겠지 여럿. 너희들은 지금 A하고 B가 있는데 이거 한 명이 아니야 지금. A는 한 명일 수 있는데 B는 한 명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 명을 보고 너희들은 데이빗의 친구들이니 이유는 너희들입니다 너희들. 그러면 예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데이빗의 친구입니다 라고 해야 되니까 Yes, I am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 Yes, we are. David 또 쓰기 힘든데 David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David 또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에 어떤 뜻의 말을 넣으면 돼? 그럼 여기다 뭐 넣으면 돼? 그가 안 he가 아니고 his가 와야죠 We are his friends. 우리는 그의 친구들입니다. 영어에서 중학교 때 많이 물어보는 건 셀 수 있는 게 하나인가 여러 개인가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맨날 물어봐요. 친구들이니까 이런 거 썼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re there flowers in the garden? 뜻은? 그렇죠. 있냐라고 물어본 거죠. 정원에. 그랬더니 Yes, there are. Yes, there are. 오케이. 여기까지
예, 있다 그랬는데 누가 있는지를 얘기해줘야 되지. Yes, there are flowers in the garden. Are there flowers in the garden? 꽃들이 있습니까? 정원에? Yes, there are flowers. 예, 꽃들이 있어요. In the garden, 정원에. 네, 누가다, 누가 그녀의 이야기는 어떻지 않다, 흥미롭지 않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Her story is not interesting. 어, 얼마나 걸려? 아이구야, 빨리 갔다 와라. Her story isn't interesting. Interesting의 뜻은 좋은 무슨 시? 어떤 시죠? 무슨 격? 소유격이죠. 만약에 her story is 였다. Her story is isn't interesting. 아니죠. 그럼 her story is aren't interesting. 그쵸? Her stories는 안 만들어봤자 they 됐습니까? they는 무슨 격이야? 그렇죠. 뭐뭐 한다라는 말 앞에 왔죠. 그럼 누가가 되겠죠.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보고 주격이라 하고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주격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뒤에 뭐뭐 하다 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소유격이라고 하고 있고요. My, your, his, their, our. 그 다음에 누구를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목적격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me, 나를, you, 너를, him, 그를, them, 그들을. 그 다음에 여기에 소유격 대명사라는 것도 배웠어요. 나의 것, mine, 너의 것, yours, 그녀의 것, 그의 것은 조심해야죠. 그의 것, 소유격하고 소유격 대명사 똑같이 생겼고요. 그들의 것, 우리들의 것, 이런 것들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목 시계는 너의 것이니? 라는 표현은? Is this yours watch? Is this yours watch?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이 책. 뭐야, 이 책. 이 책. This book. 그럼 이 손목 시계는? This watch. 이 손목 시계 안 맞기를 봤자. 그러면 이거부터 만들어보자. 그것은 너의 것이니부터 만들어보자. 그것은 너의 것이니? 그것은 이시죠. 그것은 너의 것이니? 그럼 그것은 너의 것이니 만들기 힘들면 그것은 너의 것이다 부터 만들어보세요. 그것은 네 거야. It is yours. 그럼 여기다가 그것은 너의 것이니로 바꾸면 Is it yours? 그럼 그것은 뭐 대신 왔어? 그럼 이거 이 지우고 이 자리에 뭐 넣으면 될까? 다 완성됐네. 이 손목 시계 네 거니? Is this watch yours? 그럼 이거 말고 이것은 너의 손목 시계니? 이것도 만들어 볼까요? 자, 이것은 너의 손목시계니 만들기 힘들면 이것은 너의 손목시계다 부터 만들어 보세요. 이것은 네 손목시계다. This is your watch. 그럼 얘를 이것은 너의 손목시계니로 바꾸고 싶으면 This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해도 되고 Is this what's yours?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러면 지금 이 문장 속에는 소유격이 들어가는 거야? 소유격 대명사가 들어가는 거야? 소유격 대명사. 그러니까 yours를 준비해 놨잖아. Yours watch는 안 돼. 왜? 알겠습니까? 소유, your watch가 yours가 될 수 있겠지. 그리고 학생들이 보면 이 손목시계를 만들 줄을 몰라. 이 책, this book. 그래, 안 그래? 이 남자 하이, 이 남자 하이, this boy.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 손목시계 이렇게 보입니다.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네 거냐? Is it yours? Is this watch yours?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녀는 피겨 스케이트 선수다. She's a figure skater. 그녀는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아니다. She is the figure skater. 그녀는 피겨 스케이트 선수니? Is she a figure skater? 오케이. 그 다음에 그의 장갑은 책상 위에 있다. Is... 그의 장갑들은 책상 위에 있니? Okay, his gloves. 안만 길어봤자. 왜 이래, 이거? 뭐가 이상해졌다, 얘. 여기를 했는데. 예, 안녕하세요. 지금 they are on the desk인데, 물으라 했으니까, 뭐 만들면 된다? Are they on the desk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Okay, 나머지 애들 잠깐 볼까? 지금 is next English grade good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게 영어 성적을 확인하고 싶으면 요거 보면 되겠지.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죠. 그럼 next English grade의 뜻은 네게 영어 성적이고, 그렇지?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yes, it is라고 해야죠. 갑자기 그는 착한 아이다 이러면 되겠어요? He is good 이러면 그는 착한 사람이야 이 말인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괜찮다라고 얘기해야죠. 성적 닉스 닉은 안만 길어봤자 he가 맞지만 닉의 영어 성적은 그것이죠. 됐습니까? Are you going to live good at math? 이건 뭔 소리야? Are you going to live good at math? 요코와 리브는 자, good at 단어할 때 배웠어, 외우라 했어. good at 하면 뭐뭐를 잘하는 이란 뜻이라 했어요. 그럼 수학 잘하냐고 했고 그럼 너 여기에 성적을 보니까 수학 성적이 둘 다 C네. 그럼 잘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뭐라 그랬다? No, they aren't good at math. 수학을 잘 못한다. 오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 소리를 어떻게 할까? 됐고, 그러면 해리는 오늘 해야 될 것 중에서 18번 성취도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17번 문제풀이 다 끝냈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소희가 통문장이고 통문장 준비를 좀 해갖고 오지 소희야 바로 할 수 있게 맨날 내라 그러고 안 해오고 오네 다음 시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와 소희 오자마자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클래스 카드로 연습하세요 수고했습니다